바로 발 지압입니다. 발은 인체의 축소판으로 자극만으로도 소화기관을 돌게 하고 또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요. 특히 이제 엄지발가락은 호르몬 생산과 관련된 기관들을 자극을 해서 체내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소화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극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 발을 직접 손으로 만져서 지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. 이렇게 달걀판 위에 올라가서 발을 밟으면 좀 더 쉽고 건강하게 지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네 분이 지압판 위에 서 있습니다. 지금 세 분은 달걀판 지압판에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서 있기도 힘든 지압판에 서 있습니다. 어떤 분이 아픈 지압판에 서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자, 그럼 네 분 제자리에서 걸어주실까요? 제자리 걸음. 자, 아픈 분은 좀 살짝 천천히 걸어주세요. 자, 네 분의 표정 잘 봐주세요. 아니 표정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김세아 씨예요. 거의 불구덩이를 지금 걸어가는 느낌이에요. 김세아 씨하고 박수림 씨는 연기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. 네. 근데 유진아 씨는 원래 운동해서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. 잘 참고 있고. 예. 근데 양혜승 씨도 연기를 잘 못하시거든요. 자, 김한석 씨는. 양혜승 씨. 양혜승 씨. 그리고 서인 아나운서 유진아 씨인데요. 왜 우리는 왜? 우리 다 아파. 자, 어떤 분이 아픈 지압판에 서 계신지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요, 바로. 최고의 열연을 펼친 네 사람. 고통을 참으며 진짜 지압판을 밟고 있던 한 사람은 누구?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요, 바로. 거봐. 얘도 아파! 얘는 너무 아파! 저는 이거 너무 시원한데. 그래요? 진짜?